요즘 자투리 공간 활용에 도시 농업하거나 정원 꾸미는 분들 많은데요. 경기도가 찾은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정원을 최지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숲과 물, 정원이 한 데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비밀의 화원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나무와 멋스럽게 어우러진 단풍과 장미의 조화. 곳곳에 석탑과 돌로 만든 조형물이 우리 전통의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이 정원은 한 부부가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을 본따 우리식으로 재해석해 10여 년간 공들여 가꾼 곳입니다. 좀 영원한 어머니처럼 포근하고 그리고 따뜻한 이 자연을 내 가슴에 담고 싶어서 꽃나무 하나하나 그리고 나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정성껏 길러왔습니다. 기업들도 요즘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카페 같지만 회사의 옥상 정원입니다. 근무 중에도 자연을 벗삼아 쉽게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정원을 함께 가꾸면서 직원 간 두터운 공동체의식도 생겼습니다. 스스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이런 공간에 와서 마음도 좀 꽃을 보면서 항상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고 또 친한 친구들 아니면 동료들하고 같이 와서 꽃도 보면서 커피도 한 잔씩 하고. 경기도는 이처럼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가꿔온 아름다운 정원을 선정해 정원 문화대상을 수여했습니다. 개인정원과 공동정원 등 총 35곳의 정원을 경기도 대표 정원으로 뽑았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대회인데요. 정원의 아름다움과 또 정원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푸르름을 가져오는 데 확산시키기 위해서. 경기도는 이번 주 24일과 25일 정원 나들이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경기도 대표 정원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